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장 문제풀이 미분방정식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드밴스트 3라고 하는 이제 미분적분 파트에서 미분방정식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는데요. 이번 문제풀이 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썼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이제 한번 응용해서 적용도 해보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볼까요? 아이고, 되게 기네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간단한 단진자 방정식을 고려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세타 2 프라임 사인 세타 t 이렇게 돼 있는데요. y1은 세타라고 하고 y2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일단 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해서 두 개의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미방식을 이용해서 함수 m 파일을 작성하라고 했고, 초기 값을 얘를 주면서 OD45를 0부터 10이라는 조건 하에서 해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를 작성하라 라는 식의 긴 문제입니다. 일단 MATLAB을 켜주시고요. 항상 이런 미방을 풀 때는 식을 잘 이해해서 해당되는 값을 잘 정의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건 일단 나와서 제가 랩펜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의 식은, 이거 이제 워낙 못생겼으니까, 식이 못생겼으니까 제대로 정리를 하면은, d세타 dt를 두번 미분한 거는, 그쵸? 사인에 세타 t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얘가 0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족하는 식이래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y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이 y라는 함수는 항상 미방할 땐두 개로 이제 나눈다고 했었죠. 두 개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원래 함수, 두 번째는 미분된 함수, 이렇게 정의를 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세타 t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한번 미분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건참 좋은데,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건 좋은데, 얘가 정의해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걸 얘랑 연관을 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쵸? 얘를 연관을 시켜 줘야 돼요. 어떻게 연관시켜 주면 되겠어요? y 이게 2차 미방이니까 이걸 한번 더 미분하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d 잘 써지다가 또 자, y1에 대해서 한번더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했는 거냐면 y2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정의를 다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새로 미분 방정식을 2차가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dy를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dy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미분을 한번된 거랑 두번된 거, 이런 식의 모양이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y라고 했었던 아이는 물론 y1, y2긴 한데 얘는 y라고 하는 아이랑 y' 하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아이를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준 거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면은 일단은 y1에 대한 프라임을 한 것은 y2로 지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 y2가 자체가 일단 y1이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 뿐만 아니라 방금 이거를 x랑 y 이렇게 되는 아이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두번 미분한 건데 그거는 이제 사인과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사인과 사인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요거는 사인 t.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사인 t 이걸 세타 t를 곱하기로 했는데 요걸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10장 문제를 보니까 왜냐면은 세타 곱하기 t면 이게 좀 내용이 달라지는데 혹시 세타 t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네요. 세타 t네요. 이게 지금 세타 곱하기 t가 아니라 세타 t네요. 어제 안 그러면 좀 이상했죠. 세타 t였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잘못 적어가지고. 자,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세타 t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 t라고 하는 거는 원래 세타였는데 이거는 여기 지금 2차 미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왜냐면 이 프라임 요거 자체가 지금 뭐였냐면은 요거 자체가 벌써 원 프라임 값이었단 말이죠. 그원 프라임에 다시 원 프라임 됐으니까 투 프라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투 프라임이라는 건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서 원래 있었던 원 t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요게 지금 1번에 대한 정답이겠죠. 그래서
Y1은 세타, 그 다음에 Y2는 세타 프라임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위에 두식을 두 개의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라고 한게 바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항상 2차 미방 같은 거 들었을 땐 여러분들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요거예요. Y를 먼저 Y랑 Y 프라임 만들어 주신 다음에 DY를 그 Y를 이용해서 같이 연관을 시켜주고 그 연관되는 고리는 뭘로 잡는다? 원래 본식으로 잡는다.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단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그 1번에서 얻은 미분방정식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한번 그 문제 작성을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펑션을 만들어 줄게요. 항상 우리 만들어 주기 전에 문제풀이 폴더로 지정해 주시고요. 펑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펑션으로 들어가고요. dy라고 하는 거를 뭐 이름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펜듈럼이니까 펜듈럼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랑 y라고 하는 거 들어갈 거고요. 이 d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분된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y가 들어갈 거고 y 프라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y2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y 두 번째가 들어가는 거는 y 프라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y 밑에 두 번째 들어간 건또 y2 프라임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그럼 dy라고 하는 거 위에는 이제 y 프라임이 들어갈 거니까 원래 넣어줬었던 y 값의 두 번째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y의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y2 프라임은 어떻게 지어주냐? 우리는 지금 y라는 것도 갖고 있고 y2라는 것도 갖고 있어요. y라는 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세타예요. 그러니까 세타라는 것도 갖고 있고 세타 프라임도 갖고 있으니까 세타 2 프라임은 어떻게 정의해 준다? 요 세타 2 프라임은 사인 세타 t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타라고 해야겠죠? 사인 세타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타 2 프라임은 사인 세타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세타 2 프라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근데 세타라는 게 뭐죠? y1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에 이 안에다가 y1 이렇게 정의. 자, 이거 적어주는 게 제일 어려워요. 미방에서 사실은. 근데 이것만 정의되면은 미방은 완전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틀려요.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생각보다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친구 중에 야너 매트랩으로 미방 풀수 있어? 물어봐요. 몰라요, 애들. 말 대부분 모릅니다. 근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모르는 이유는 이런 거를 아직 안 해봐서 그래요. 이것만 잘해주시면 어떤 미방에도 다풀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매트랩에서 다 까먹어도 되는데요. 진짜 다 까먹어도 돼요. 뭐 플라시든 뭐 아니면 뭐 피팅이든 다 까먹어도 되는데요. 미방 정도는 우리가 매트랩을 풀줄 알아야 돼요. 미방을 여러분들이 풀줄 알아야 나중에 뭐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라면 이제 열전달이라든가 진동학이라든가 이런 걸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꼭 미방 정도는 우리가 외워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요 우리가 만든 어떤 펑션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t 이니셜 밸류를 지금 0부터 10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0부터 10까지 지금 만들어 줄 거고요. t 이니셜 밸류 이게 그러니까 t 지금 순간 t 이니셜 밸류라고 해가지고 지금 잠시만요. 예, 이렇게 지금 된 거고 지금 된 거고 이게 010 이러면은 잠시만요. 0, t 이니셜 밸류가 타임 그거거든요. 시간 스팬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써주면 안될것 같은데 그냥 린스페이스를 해줄게요. 0부터 10까지 그냥 예, 0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래서 디폴트 값은 1로 102로 잡을게요. 하나씩만 해도 될것 같아요. 0부터 10까지 t 스팬 잡아주시고요. 잠시만요. t 이니셜 밸류 t 이거 스팬은 어차피 0부터 10까지 그냥 리미트랑 그것만 잡아주면 되는군요. 예, 죄송합니다. 순간 헷갈렸어요. 0하고 10 이렇게 처음 접하고 마지막 점만 잡아주면 되니까 순간 플롯하고 헷갈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것 같고 YA라고 하는 거는 지금 1 지금 우리가 1,1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1,1 이렇게 잡혀 있고 두개 지금 그러니까 두개세 개니까 아예 그냥 세 개를 다 구해보죠. 그래서 YB도 한번 구해보고 YC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구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건 1,1, 두 번째 건은 -5의 2. 그렇죠? 세 번째 거는 5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지금 y, a, b, c랑 t 이니셜 밸류를 처음부터 끝까지의 구간을 설정을 해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펜듈이라고 만들었던 펑션은 t와 y였거든요. 그래서 t a에 해당되는 거랑 그거에 해당하는 세탁 값인 y a에 해당하는 값은 ode45 펑션 안에다 넣어주시고요. 이 안에다가 함수 펜듈이라고 했었던 함수 넣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펜 값, 그 다음에 초기 값 y a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초기 값을 우리가 y a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제로라고 확실히 해주죠. y a 제로. B0 이렇게 확실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기값이라고. 자, 그럼 이거 하나 풀고 이세 개를 풀어야겠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범위가 세 개니까, 초기값이 세 개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B 들어가시고 C 들어가시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총세 개가 풀리게 될 겁니다. 이것도 굳이 세미콜론 다 붙여서 표시 안 나시게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류가 없나 한번 보죠. 아, 오류가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잘 풀린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플랫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서브 플랫에서 총 하나, 둘, 셋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답에서는 지금 보니까 두 개만 그려졌는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그래프 지금 4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y2에 대한 y1의 그래프를 작성하라고 그랬거든요. y2에 대한 y1의 그래프. 그러니까 그냥 y1 그래프랑 y2 그래프랑 이거 세 가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키버로 작성하면 되는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위에 상평면 그래프에 y2에 대한 y1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i 키버니까 그 축이 y1, y2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일단 그 전에 이게 플랫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보죠. 일단은 지금 4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는 잘 풀렸는데, 요 문제는 iQ버니까 벡터거든요. 다른 문제고, 요거는 해는 이미 구했습니다. 해를 이미 구했는데, 그거를 플랏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3번 문제 연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플랏을 할게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2, 1, 1. 두 가지 일단은 그려볼게요. y1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그래프, 그 다음에 세타 프라임, 속도에 대한 그래프 해가지고 두 개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두 개를 그려볼 거예요. 첫 번째 해당되는 거는 TA에 대해서 Y, 세타에 해당되는 거. YA.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거. 왜냐면 첫 번째 거여야지 이게 그냥 프라임만 나오지. 두 번째 거는 이제 프라임, 두 번째 거는 이제 프라임 값이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고. TB, YB 해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값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 구분하기 위해서 점선으로 해줄게요. 세 번째 값도 YC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프라임이 아니라 그냥 원래 세타 값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뭐 지금 문제선 이렇게 좀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표현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요거까지 플라산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네요. 지금 되고 있고 좀 헷갈리니까 레전드를 달아주시고요. YT 순서대로 YCT 이런 식으로 지금 플롯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초기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초기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다 다른 거죠. 이거는 세타라는 각도가 시간에 따른 그 영상이고요. 이제 세타 프라임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에다 그려야 되는데, 세타 프라임은 몇 번째죠? 두 번째에 있는. 그러니까 YA가 지금 벡터 관련 식으로 두 개로 YB든 YA든 열이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세타 값이고 얘는 세타 프라임 값이거든요. 이 세타 프라임 값을 해주기 위해서 얘를 두 번으로 다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세타 프라임 값이기 때문에 YA 원 프라임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이러면은 문자열이 끊기는 게 있구나. DY 뭐 하보자 뭐. 이런 식으로 세타에 대한 속도에 대한,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 시간에 따른 세타의 미분값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4번 위에 퀴버 관련된 걸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이 3번이죠? 3번 문제고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메쉬를 다시 짜야 되는데, 지금 혹시 위에 겹치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퀴버를 지금 그리라고 했으니까, 퀴버라고 한다고 하면은 2차원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메쉬로 2차원을 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Y1과 Y2를 만들어줘서 하나는 그 벡터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쵸? 그래서 퀴버를 일단은 그림을 그려줘야 될것 같아요. Y1과 Y2 두 개가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Y1과 Y2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그 관계식이 있죠. Y1 같은 경우는 일단 Y2에 있는 걸 그대로 들어올 거고, 이제 두 번째 있는 거는 사인, 마이너스 사인 Y1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갖고 올 겁니다. 자, 풀어보죠. 일단은 메쉬를, 일단 퀴버를 그려줄 거면 메쉬를 그려줘야 되니까 Y1과 Y2 두 가지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2차원에 대한 그리드를 짜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5부터 뭐 0.5까지 5. 이걸 X로 놓고 Y도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0.5, 마이너스가 0.5, 0.5, 5. 그래도 5. 이런 식으로 하면 Y1과 Y2에 대한 걸 한번 짜주고, 미분값 들어가니까 뭐 dy1 dt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y2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dy2 dt 한 다음에 y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y1이 아니죠. dy dt는 y1을 갖고 설명을 해줍니다.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 프라임 자체는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들어오겠죠. 우리 아까 그 문제 풀 때랑 똑같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dt로 똑같이 해줄게요. 아, 봅시다. 네, 이렇게 일단은 됐고, 요것도 대문자니까 얘도 대문자로 할까요?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퀴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은 총 4개가 되겠죠? y1에 대한 값과, 그렇죠? y2에 대한 값에 해당되는 각각의 dy1 dt, 그다음에 dy2 dt 이런 식으로 지금 퀴버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은 그려볼까요? 좀 툭툭툭 나올 텐데.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게 지금 서브 플러스로 엮여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기네요. 그렇다면 일단은 얘를 잠깐 멈출게요. 얘를 잠깐 돌리지 말고 얘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에 대한 어떤 속도 벡터 및그 벡터 방향이자 플러스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그리니까 지금 y1과 y2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긴 했는데, 얻은 헤드를 살펴보면 이제 퀴버 벡터 필드랑 겹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 헤드리. 그러니까 지금 y1에 대한 값, 그러니까 그 우리 세타 값 자체도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쵸? 지금 그게 안 나와서요. 그거를 그림을 나타내야 될것 같아요. 그림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YA라는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우리 깔 이거만 이만 이것만 우리 스크립트를 두 개를 만들어 줍시다. 헷갈리니까 스크립트 하나 더 만들게요. 스크립트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붙여넣을게요. 웬만하면 이제 커맨드로 다 하겠는데, 커맨드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못 가져가니까 홀드온 해주시고요. 우리가 YA를 계산했잖아요. 이걸 지금 같이 동시에 플러스를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넣고 와야 되는데, 얘랑 B랑 C랑 이렇게 넣고 차근차근 해줄까요? 그럼 YA에 두개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좀더 낫겠다. 그쵸? YA에 대해서 하나, 둘, YB에 대해서 하나, 둘, YC에 대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각각 C, B, B.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엑시스도 똑같이 맞춰주고, 이것도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했으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아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줄게요. 일단 얘 먼저 돌려가지고 Y에 대한 데이터 먼저 가져온 다음에 얘를 그대로 돌리도록 할게요. 그럼 원래 갖고 있었던 워크스페이스를 갖고 오니까 P 지금 10에 1에 지금 두 번째 걸로 일단 저장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아, 서브 플러스 먹었구나.
먹기 위해서는 이거를 앞에다가 새롭게 우리 피규어 넣어야 되니까 CLF 넣으시면 되겠죠. CLF는 이제 close figure라고 하니까 앞에다 일단은 요거를 지금 갖고 오면서 갖고 와야 돼서 어쩔 수가 없이 지금 이런 방법을 택했어요. 원래 같았으면 그냥 문제풀이였으면 이거 그냥 커맨드에 치고 말았을 텐데, 일단은 지금 앞에서 서브플롯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일단 CLF로 피규어 닫아줬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지금 퀴버에 대한 거를 두 개를 동시에 겹쳐서 나타낸 4번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예, 그래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y1 프라임은 마이너스 y2 마이너스 y3, y2 프라임은 y1 플러스 ay2, y3 프라임은 b 플러스 y3에 y1 마이너스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요. 아, 우리 미분 방정식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익숙하시죠? 요거 그냥 그대로 우리 아까 했었던 1번 했었던 것처럼 우리 한번 미분 방정식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dy라고 하는 거를 지정해주는데 함수 이름을 뭐 여기 보니까 이게 장미 모양으로 나오나 봐요. 그래서 rose라고 해서 우리가 t랑 y 넣어주시고요. 지금 y1 프라임은 마이너스 y2 마이너스 y3니까 이거 그대로 느낌 가는 그대로 이거 넣어주면 되니까 dy는 똑같이 마이너스 y2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y3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y의 첫 번째 거 플러스 a 곱하기 y의 두 번째 거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 플러스 y의 세 번째 거 곱하기 y의 첫 번째 거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지금 y1 프라임, y2 프라임, y3 프라임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abc에 대한 인수가 없다라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0.2라고 하는 부분과 b에 대한 0.2라고 하는 부분을 다 넣어줘서 인수가 잘 나올 수 있게끔 나중에 수정할 때는 여기서 수정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펑션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이제 로즈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즈라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봅시다. 들어온 다음에 일단 t 이니셜 밸류를 지금 0부터 100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100까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0이라고 하는 이니셜 밸류를 111로 넣으라고 했거든요. 111도 넣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풀어 볼까요? 솔루션으로 해서 OD45 펑션에서 이제 우리 아까 갖고 있었던 건 rose라고 했었던 거랑 t 이니셜 밸류랑 y0 넣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잘 풀리는지를 한번 봅시다. 10-2로 한번 돌려보면은, 문제 없이 잘 풀리는 겁니까? 문제 없나, 뭐 오탄 없나 보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tau 값을 이제 1.5라고 넣은 다음에 새롭게 이제 플러스를 한번 해볼게요. 린스페이스로 tau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개까지 총 1000개로 나눠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dval이라고 하는 함수 이용해서 솔루션에 대한 t에 대해서 우리가 1로 계산을 해보고 ylag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y가 ylag 그두 가지에서 플러스를 할 거니까 dval ylag이라고 하는 거를 dval 이용해서 솔과 t-tau 1.5로 지정한 t-tau랑 1로 해서 이제 만들면은 y와 ylag이 될 거고 이것을 y와 ylag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요. 이와 같이 이게 장미 모양이라서 이제 로즈라고 아까 함수명을 지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 플롯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지금 플롯 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연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를 확실하게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거 연습하셔서 이렇게 OD45로 푼다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게 이번 핵심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3번 볼게요.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중력에 의하여 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모델이 다음과 같대요. y2 프라임 2개 더함수네요. y2 프라임 마이너스 y의 y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초기 조건이 1하고 0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무조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OD45 펑션만 잘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계속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문제풀이 원래 어드밴스드 미분 적분할 때도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문제풀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절대 잊지 말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항상 핵심은 y라고 하는 거를 y1과 y2로 나오는데 이쪽 y1과 y2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죠. 근데 얘라는 건 뭐야? 이게 더하면서 들어오는 순간 y1과 y'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dy라고 하는 거는 이걸 미분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y1과 y2로 갖고 있어요. 그쵸? 물론 이건 다른 거겠죠. 뭐 다른 y1과 y2로 갖고 있겠죠. 두 개. 이거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은 y'과 y2'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dy랑 y를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고 하는 건데요. 그쵸? 그럼 얘랑 얘를 어떻게 설정해주냐? 이 문제거든요. 얘는 요게 똑같은 게 있으니까 요걸 연결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너 이제 좀 지겨워지려고 하죠? 지겨워지려고 해도 해야 돼요. 얘는 또 얘랑 같으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은 y2로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그쵸?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요게 지금 이 식이 있잖아요. 요 식을 또 연관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겠어요? 마이너스 1에 y'의 제곱인데 y'이 뭐예요, 지금? 얘죠? 그러면은 y'이라는 건 y2로 지금 되는 거니까 플러스 y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죽을 때까지 미분방정식 기억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무조건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바탕으로 한번 우리 만들어 볼게요. 펑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건 떨어지는 거니까 펄바디라고 돼 있네요. 펄바디. 그래서 TY 두개 들어가고요. 항상 우리가 1차 미방 같은 게 이제 익숙해졌을 때쯤 2차 미방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Y랑 Y1 프라임. Y랑 Y 프라임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얘도 Y2, Y 프라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Y의 두 번째 거죠. 이렇게 항상 만들어 주시고 2 프라임은 마이너스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fall body라고 지금 저장을 해 두시고 스크립트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재밌죠? 이거 미방은 진짜 재밌고 진짜 손으로 풀면 짜증나는 것들이 너무 쉽게 풀리니까 재밌어요. 1,0으로 해서 지금 초기값 잡아주시고 t initial value는 뭐 딱히 안 적혀 있지만 0부터 2로 이제 잡아볼게요. 그다음에 푸는 거. 자, 솔루션이라고 할까? 아까 구조체로도 풀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t 4, 이렇게 해서 45로 풀어주시고 폴바디였죠? 함수는 폴바디 t 이니셜 밸류 y요. 이제 좀 적응되니까 좀 쉽지 않아요? 쉬워야 되는데 쉬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속도에 대한 플라이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어떤 위치, 낙하물체의 지금 위치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t와 y인데 위치에 해당하는 거는 첫 번째 열 벡터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10번에 3번 문제니까 예,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게 2초 만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낙하에 대한 얘기를 아, 예, 그냥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기계공학도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은데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진동계를 고려할 때각 세타에 관한 운동 방정식을 ML 세타 2 프라임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로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어진 2차 미분 방정식을 1차 미분 방정식 시스템으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지금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0부터 10초이고 초기 조건이 4분의 파이 0 이거일 때 시스템을 풀어보라고 했고요. g랑 l은 이런 식으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손으로 안 써도 되겠죠? 연결시켜 이제는 그냥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내 손을 안 쓰고 바로 한번 상상력을 고려해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L의 이제 세타 2 프라임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예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고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문제 1번에서 이거 써라고 했으니까 그냥 더 써야겠네요. 어차피 이거는 뭐쓸수뭐 바로 MATLAB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다시 볼게요. 간단하게. M 아이고. 너무 두껍다. 그래서 문제가 M L의 세타 2 프라임이 마이너스 mg의
사인세타. 사실 진동계라고 하는 건 이제 중력에 의한 거고 이건 질량이 있으니까 사실 이건 둘다 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은 이제 2 프라임이라고 하는 I는 마이너스 L분의 G에 사인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약에 2 프라임 이거니까 이2 프라임이라는 건 이게 시간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인이 이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하는 거를 있고 세타 프라임이라는 게 있겠죠? 세타라는 게 있고 세타 프라임이라는 게 있겠죠?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y라고 하는 함수겠죠? y라고 우리가 만든 함수. 이게 이제 함수일 거고. dy라고 하는 거는 이걸 바탕으로 세타 프라임과 세타 2 프라임 이런 식으로 아, 나 참. 이거 이게 또 y 프라임 아니지. 다시 한번 dy라고 하는 거는 세타 프라임하고 세타 2 프라임 이런 식으로 좀 나올 텐데 요 연결고리를 어떻게 잡는다? 얘랑 얘랑 잡는다. 그리고 이 세타 2 프라임 뭘로 잡는다? 요 식으로 잡는다. 이렇게 되겠죠. 다, 이거 왜 지워지는 걸 이걸 이렇게 하면 살아남나? 자, 왜 지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거 잡으면은 이제 문제 어떻게 풀리냐면은 일단은 주어진 2차 미방을 1차 미분방정식 지금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요 식을 조금만 더 그럴싸하게 쓰면은 세타에 대한 한번 미분된 값은 그렇죠? 한번 미분된 값은 이게 이제 하나랑 두 개라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이 보통 세타를 미분한 값은 보통 이제 프라임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아니 프라임이 아니라 이게 오메가로 보통 시간에 대한 속도는 이제 오메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제가 쓰고 싶었던 거는 y dy라고 하는 건데요. 얘를 뭐냐면은 한번 미분한 거. 그러니까 한번 미분한 한 원래 있는 거랑 미분한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원래 요식이 있을 거고. 잠시만요. 요식은 지금 보면은 요식은 이거를 한번더 미분해야겠죠. 이게 y라고 하는 거니까. 아, 잠시만요. 설명하는데 좀 약하니까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일단은 세타에 대해서 t로 미분한 거는 각속도로 설명되는 거는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y라고 일단 명명 지을 놈 하는 놈은 얘랑 얘예요. 왜냐면은 y와 y 프라임 이렇게 들어갈 거죠. 이제 얘를 바탕으로 뭘 만들어 주냐면 dy를 만들어 준다 그랬죠. dy라고 하는 놈은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메가와 이제 세타 2 프라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세타 프라임이 이제 오메가니까. 세타 2 프라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아까 썼던 요식에 의해서 그렇죠? 오메가와 마이너스 L분의 G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거를 지금 답이 1번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 이거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오메가라는 게 세타의 프라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각속도라고 하는 건 오메가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펑션으로 들어가 보죠. 펑션으로 한 다음에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OSCI로 이름이 지어져 있고 TX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9.8이라고 하니까 9.8이라고 했고요. 길이 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Y1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한번 미분한 거니까 y2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y와 y2. 아, 우리가 지금 x로 했군요. y로 미분, x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dx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x2가 일단 위에 들어갈 거고요. 그쵸? 근데 x2라고 하는 게 지금 뭐라고 명명했어요? 오메가라고 일단 명명을 했고요.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g에 나누기 l. 거기에 sin x1. 이렇게 들어갔는데 x1이라는 게 뭘로? 세타라고 이미 치환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우리의 펑션 OC가 완성이 되겠죠. 저장시켜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처음에 복잡해 보여도 할만합니다. 자, 스크립트 써서 OD45로 풀어 줄게요. 그러면은 OD 이거 45로 참고로 OD45를 뭐 우리 보통 ty로 해서 결과값에서 이제 플러스 한번 더 해줬는데 지금 여기 문제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요 아싸리 그냥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플랫이 한 번에 나온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 했던 게 익숙하니까 우리 했던 대로 할까요? 난 했던 게 좋으니까 0부터 10까지 항상 이렇게 해주시는 걸 습관적으로 하시고요. x0라고 하는 값을 0에다가 파이 4 항상 했던 것처럼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t 이니셜을 그러니까 뭐 어떤 걸로도 상관없는데 항상 변수로 집어넣어서 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값이 t랑 y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플랫 자체를 t랑 진자는 전체에 대해서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플랫했으면 되고 15번째에서 지금 라인 6번 여기서 지금 t 이니셜로 들어왔고 x 0 왼쪽 아 여기 잘못 넣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진자가 어떻게 해소하는지 이런 식으로 플롯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이제 속도와 공고마다 홀드 해주시고 t에 대해서 y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렇게 안 하고 물론 홀드오프를 다시 해줘야겠지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OD45만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든 상관없으시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그래프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이 그래프나 그게 주는 거 아무것도 없네요. 와, 멋있는 물결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는 속도일 뿐이고 얘가 변이일 뿐이에요. 그거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하지. 엔지니어로서 그림에 현혹돼가지고 와, 멋있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것도 사실 다, 동역학 수업이었으면은 제가 이것도 다 아이겐밸류 하면서 이렇게 풀어줬을 텐데, 예, 하여튼 뭐 언제나 기회가 있겠죠. 예, 지금 매트랩 수업이니까 컴퓨터 코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책에는 지금 5번이라고 해서 뉴런의 신경망 모델식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지금 지연이라고 해서 이제 DD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DD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어드밴스트에서도 안 했고, 사실 지연 미분방정식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이 지연 그 미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DD이거든요. DD인데 이거가 제가 어드밴스드에서 설명을 안 했고 이걸 하게 되면은 아마 그 기본적으로 DD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만 한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문제 한 시간이 들어가서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OD 정도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상미분방정식만 하고요. 지연미방 같은 경우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근데 저는 학부 다닐 때라든가 대학원 할때 지연미방을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거의 OD를 사용하실 줄 아는 정도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바로 6번으로 들어갈게요. 6번 Dsolve를 이용해서 다음 시스템에 대한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x2' x'의 4분의 1 x가 0이고요. 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p의 4분의 1 x라고 돼 있어요. 이것의 초기값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dissolve로 풀라고 했는데요. 이건 되게 쉽습니다. 그냥 함수 쓸줄 아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s라고 하는 거를 dissolve라고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dx2', 그럼 d2x. 이거 기억나시죠? dx. 그 다음에 1 나누기 4의 x는 0.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DP는, 플러스 이항시켜줘야 되니까. 1 나누기 2의 P. 플러스 1 나누기 4의 P는 0. 아, 이분 사이 X네요. 이거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식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 X 0 넣어주셔야죠. X 0은 뭐? 4. 그 다음에 dx의 프라임 그러니까 0도 0 그렇죠? 넣어주시고 마지막 p에 대한 값도 넣어주셨죠? p의 0에 대한 값은 0이라고 넣어준 다음에 가로 닫고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은 이거대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dissolve라고 하는 거는 순서대로 그식 하나, 식두 개, 초기값 순서대로 넣어주면요 이렇게 나오고 이게 구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밸류 구하기 위해서는 s에다 콤마하고 x 눌러주시고요 x에다 콤마하고 p 눌러주시면은 관련되어 있는 함수를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로써 10장 문제풀이 미분방정식 풀이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11장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방정식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꼭 잊지 말고 오늘 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할때 오늘 했던 거를 바탕으로 적용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